안산 YFC 온라인 기도 모임에 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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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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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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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저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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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낯이 안 익으실 거고 저 사람은 뭔가 싶을 텐데 저는 아주 예전에 또 안산 YPC에서 동역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라났던 임요셉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는 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소망하며 또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본문인데요,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몇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은요 누구일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같이 읽었으니까 알 텐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슨 관계일까요? 아우, 누가 이렇게 도덕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부부였기도 했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아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의 목사님들을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느냐 이거든요. 이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은,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들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헤롯 왕은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고요,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혔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사장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어떠했다고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의인이다 라고 평가받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 몇 살 같아요? 27이요? 좀 높게 보시는데 제가 32살. 깜짝 놀랐죠? 아마 지금 화면 보면서 막 뒤로 자빠진 친구들 막 있고 저기 32살이야 막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놀라셨겠지만 32살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32살인데 아직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안용재 전사님은 제가 알기로 술을 엄청 드셨고, 제가 그 전도사님이 담배로 구름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저는 32살 먹도록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인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했지만 의인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고 죄성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한 저도, 술 담배를 한 저분도, 우리 모두 아무도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멋진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막 결혼을 하셔도 아이를 안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 아이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수근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인 이 사가랴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건 참 치명적인 약점이고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 아들이 생길 거야. 근데 그 이름이 요한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너네 너무 기쁘지. 근데 이 아이는 너네만의 기쁨이 아니야. 모두가 기뻐하는 엄청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5, 16, 17 한번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너무 많이 읽죠? 같이 한번 집에서 따라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천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소원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소개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간절히 아이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를 주셨는데 보통 아이가 아닌 아이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 앞에 큰 자라고 하고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올 만큼 강력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엄청나게 존경받고 엄청나게 사랑받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라는 축복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받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남의 일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폰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어요. 아이폰 3여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아이폰을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아이폰 18을 줄게.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폰 18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끝이 아니야. 난 너에게 아이패드도 줄 거야. 끝이 아니야. 맥북 필요하니 맥북도 줄 거야. 끝이 아니야. 맥북에 같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이제야 조금 마음에 와닿죠. 남의 얘기라고 할 때 마음에 안 와닿는데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됐으니까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가랴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헤로당의 폭군 정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이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이 순간에 그게 말이 돼요? 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갑자기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 왜 이럴까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이 순간에 왜
사가랴는 이렇게 믿음 없음을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가랴가 꿈꿨던 것과 하나님이 꿈꿨던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꿈꿨던 것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한 아이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와 늙어서 살 때 귀여운 아들, 그래서 오순도순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사가랴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말씀들을 막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것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건 사가랴의 최선은 아니었거든요. 사가랴가 생각한 최선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정도였을 텐데요. 하나님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생각했던 최선보다 더 큰 것들을 꿈꾸고 계셨고 더 큰 것들을 최선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누구야? 끝나고 밥 사줄게요. 누구예요? 전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못했어요. 조금 많이 못했고 한 번도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셉아, 공부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라.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했냐면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제가 갑자기 막 뒤바뀌어가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단어를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약속해요, 놀라지 않기로.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하지 마요. 아, 대단한 게 아니라. 놀라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그래요? 제가 갑자기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반에서 1등을 하면서, 여러분도 요즘 1등급, 9등급 제도인가요? 네, 1등급을 막 맞아가지고 학력 우수상을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국어, 수학, 뭐 영어 회화 다 막 1등급을 맞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주었던 마음이 너무 강력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단원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너무 분명했고 공부하니까 막 1등을 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유세봐, 넌 지금 총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를 써야 된다. 고3 반영 비율을 많이 보는 학교를 가면은 너가 이 학교까지 갈 수 있다.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학교 이름을 막 대는 거예요. 이 학교 갈 수 있어, 이 학교 갈 수 있어 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총신대학교는 수시가 없었거든요. 전 정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이런 거면 저 부르지 마세요. 전 공부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총신대 가려고 공부한 거예요. 이런 거면 부르지 마세요 하고 딱 이렇게 나왔어요. 멋있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막, 그 당시 저희가 1회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학교의 특징은 수시로 학교를 많이 가요. 근데 저희 반에 저 한 명만 정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임유셉 때문에 수업하자. 그래서 저 때문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지만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봐라, 너네 내가 총신대 붙는 날 나랑 같이 다 손잡고 교회 가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라고 멋지게 선포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떨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분노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갖고 놀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제 마음에 분노감이 가득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고백까지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방황이 정말 오래 갔습니다. 맨날 분노가 끊이지가 않았고 난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았어 라고 고백하고 다녔고 뭘 해도 마음이 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저의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은, 전 총신대학교에 떨어지고 나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너무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유학길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나는 총신대학교에 붙는 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은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구르고 바닥을 치면서 좌절하고 별의별 일들 다 겪으면서, 아, 정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는 태어나서 처음 살아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려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집 밖을 오래 못 나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것은 내가 집에 나가고 못 나가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뜻도 모르며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 처음 살아보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가운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최선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좀 도입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뜻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고 계십니까?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젠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음을 날마다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배웠던 것처럼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안 맞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그저 단란한 한 가정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과 이 흐름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국과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최선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일을 속히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생각 이상의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으로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 선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최선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내 경험과 조금만 어긋나여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시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처음 살아보는 이 시기에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모든 청소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야와 내 경험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날마다 최선을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